빼짐을 찾아간 제작진. 장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을 드시려는 모양인데. 세상에나, 신선하게 먹어야 할 과일을 찜통에 넣는다니요? 과일을 쪄요? 처음 봐. 그죠? 과일을 그냥 생으로 먹는 것보다 네. 한 2, 3분 정도 그렇게 쪄서 먹으면 속도 편하네. 대장이 좀 예민하니까. 이렇게 수증기 열로만 살짝 쪄내면 식이섬유의 파괴는 줄이면서 따뜻하게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감해진 장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합니다. 맛이 더 달달하고요. 더 맛있어요. 영양분은 살아있고요. 장 건강을 위한 그의 노력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비장하게 꺼내둔 것은 다름 아닌 팥! 팥을... 다짜고짜 양말 속에 밀어넣는데요. 양말 속에... 저절로 지압이 되나요? 이게 팥인데요. 이 팥을 양말에 넣게 되면 걸을 때도 자동으로 지압이 돼요.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팥을 양말에 넣고 다닙니다. 생각만 해도 아프다 아파. 그런데 그는 발바닥에 팥을 품은 채 거리를 종횡무진. 너무도 멀쩡하게 걸어다니는데요. 고구마 돌멩이도 들어가도 아픈데. 했는데 팥이 가장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. 단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극이 적당해요. 동글동글하니까. 그 효과 직접 체험해보기 위해 팥 먹고 나선 담당 PD. 이거 처음에 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. 못 걸을 것 같아요. 아이고. 거참 내 그럴 줄 알았다. 걷기도 거의 서 있기도 힘들어 보이는데. 아니요. 진짜 앉았어요. 아 아픔. 팔바닥 팔. 아유 자고. 고스란히 남아있는 고통의 흔적. 자기 말이 같아. 이게 간단해 보여도 팔지압 경력 12년 차 내공이 필요한 일이랍니다. 평쾌하게 걸으시네요. 그렇게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공원. 공원 한복판에서 기이하게 몸을 말고 있는데. 장에 관련된 그런 이제 운동이나 이런 걸 찾다 보니까 이 부르기가 또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. 저거 보니까 이게 바로 장관이 관련된 뭔가를 하고 계세요. 이 자세. 장 건강을 촉진시켜주는 조심하세요. 것도 장 건강을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. 제가 이 숟가락으로 건강을 되찾는 것만큼 많은 분들이 이런 정보를 좀 많이 알려서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. 생활 속에서의 작은 누룩끼리 모여 되찾은 장.